루루야, 이거 먹을래? 주세요. 주세요. 이요. 이 사악한 놈. 뭔데? 우랑이 뭐? 아무나 옆 아무에게나 곁을 허락하지 않는 차가운 도시 고양이에요. 억울해. 뭐 억울해. 이리 와, 엄마가 뿜빵해 줄게. 억울해. 왜 슬슬 앞으로 가? 일단 고양이들마다 서로 친하고 자기가 좀 더 편하게 느끼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키티의 절친 고양이는 누구인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키티 옆에 누가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티티는 좀 사람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엄마밖에 없지. 사람도 그냥 사람이면 안 돼. 자기만을 이렇게 바라봐주는 것 같은 베테랑인 사람만 좋아해. 엄마 그렇게 할 테면 어떡할 거야. 티티가 디디를 두들겨 패는 걸 워낙 많이 봐서 디디랑 티티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티티, 디디가 티티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딱 투샷! 그러면 디디는 늘 티티 냄새도 맡고 좋다고 애정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티티는 모르지만 디디는 티티를 되게 좋아해요. 티티랑 제일 친한 고양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디는 마음에 드는데 티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실패. 자, 큰 거 줄게. 작은 건 안 먹어도 우리 고양이가. 미묘한 관계입니다. 라라가 있을 수 있는데 티티랑 라라는 약간 저를 사이에 둔 라이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티티를 예뻐하고 있으면 라라가 와서 질투를 하고 제가 라라를 예뻐해주고 있으면 티티가 와서 질투를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토토! 응, 알아서 피해요. 눈빛만 봐도 너무나 무서운 고양이였어요. 뭘 또 왜? 뜬금없이. 뭐. 모모는 3초 참을 수 있습니다. 티티 옆에 1cm도 안 뛰게 누워있어도 티티가 적당히 디디가 벌써 이쯤 왔으면 벌써 한 대 맞았거나 옆구리를 깨물었을 텐데 루랑이 옆에서 깨방정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티디 약간 불편한가? 좀 참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티티랑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루루밖에 같이 갈 수 있는 고양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요. 지금 궁뎅이를 붙이고 그루밍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면은 엄청 사랑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놀러 갈 때는 티티랑 같이 루루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티티가 너무 외롭지 않게. 티티 몸에 손을 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고양이가 많지가 않아. 이씨야, 내일 티티랑 루루랑 홍천에 놀러 갈 거라서 오늘 좀 준비물을 챙겨둘라고요. 짠! 그리고 계단, 모래. 전체 처리할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걔를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오려고요. 티티가 안 해본 게 외부에 나가서 치아하기 이런 거를 안 해봤어서 이번에 목표는 이제 외부 가서 취하기. 그럼 이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티티가 조금 취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씨야, 좋았어. 어떻게 알았어?
왜 그래? 아침 먹었잖아. 막 먹었어. 야, 지가 지 얼굴 보고 놀라겠네. 자, 가자. 화장실 가자. 티슈 안 해? 야옹! 쉬! 안 마려. 열려라. 야, 맨날 빌려 타다가 큰 차 타니까 좀... 아, 이것도 빌린 차지. 동영이 이동식 화장실! 어때? 마음에 들어? 우와, 이거 봐라. 그동안 못 보던 천장에 구름도 있어, 티티야. 그거 왜 물어, 우리 애기? 구름도 있어, 티티야. 하늘에 구름. 병원에 가는 거랑 밖에 나가는 걸 아는 것 같아. 병원 갈 땐 차 안에서 야옹거리잖아. 오늘 야옹도 안 하고 그냥 차. 루랑이는 아무 생각 없어. 야, 저 헤드라이트 왜 저래? 뭐야? 원래 저런 거야? 아니, 그 룸미러. 나 깜짝 놀랐어. 저거 뭐야? 원래 보이는 게 저런 화면처럼 보이진 않잖아. 저 카메라로 보여서 저렇게 보이는 거야? 야, 약간 그런 거 있어. 운전할 때 경각심을 주는 룸미러야? 차가 가까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막 빨리 가야 돼. 정차 중에는 그냥 글라스예요, 다시. 아, 진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나도 운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막 그 부딪히려면 자동으로 멈추고 그런다며. 오늘은 티티랑 루루랑 같이 홍천에 있는 소노펫에 가고 있어요. 티티가 외부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을지, 숙박하면서 제대로 쉬도 싸고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연습을 하고 있어서 오늘 소노펫에서 티티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거를 목표로. 뭐야, 우리는 똥을 빼면 얘기가 안 진전이 안 되나 봐. 목표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녀올게요. 얘는 진짜 밖에 구경이 재밌어? 이씨, 신기하대. 우리 야옹이 가는 길에 휴게소 있으니까 휴게소 잠깐 들르자. 너무 차 타고 계속 가다 보면 멀미 날 수도 있으니까 휴게소 들러가지고 콧구멍에 바람도 좀 넣고 엄마는 커피도 한잔 마시고 루랑이 엄마가 소세지 샀을까? 소세지? 루루 좋아하는 소세지? 티티 좋아하는 소세지? 루루 좀 같이 탈게, 티티야. 루랑이? 누나 살려주세요. 루랑이 지금 티티한테 안겨있잖아. 누나는 지금 밖에 마음에 든다는데 너 왜 거기가 머리 비비면서 때렸어, 티티가? 일어나니까? 기가 잡히고 있네. 뱉었어, 맛 어때? 루루 여기. 엄마가 저기 소노펫 도착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티티도 뭐 하나 줄까? 우리 티티도 야미 하나 줄까? 야미 야미. 루루야, 이거 먹을래? 주세요. 주세요. 이요. 이 사악한 놈. 루루한테 무슨 짓이야? 루랑이 엄마가 루루가 먹을 만한 건 하나도 안 꺼냈어. 아까 소세지인데 왜 냄새를 안 맡았나 했더니 약간 루루 소세지 취향이 있는데 케첩, 머스터드 이런 거 뿌려있으면 안 좋아해. 김치찌개도 안 좋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가지고 티티랑 같이 일본에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캐딜락에서 새로 나온 에스컬레이드라는 차를 빌려주셨어요. 사실 그분들이 차를 빌려줄 때는 저의 면허가 10년 무사고 장롱 면허라는 사실을 몰랐겠지. 오늘 오는데 차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뒤에 공간이 되게 넉넉해서 티티 대형 화장실, 티티 유모차, 각종 짐, 노래방 옆에, 그리고 우리 먹을 거, 카메라 가방, 이걸 넣고도 자리가 남았어. 아무튼 이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 그대로 홍천까지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도 이런 좌석에 타면 티티가 좀 행복해. 또 그 과정에 왜 일어나 거기서. 아씨, 웃기는 고양이네. 됐어? 어 그래, 거기 있어. 거기에 차라리 낫다. 엄마 거기 되게 불쌍하게 앉아있지 말고 여기. 네가 신데렐라야? 어? 세상 불쌍한 고양이. 누나 여기 좋은데 들어가 있고. 불쌍한 루루. 누나는 새로 산 신상 옷에 신상 하네스인데 루루는 옛날에 산 거에 짝도 안 맞아. 미안해라. 누나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지금 뭐 하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고양아? 어디 보자. 어 예쁘라. 하늘이 넓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애기가 곱하기 두 배쯤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다운 고양이에요. 어 세상에. 야 오늘 야 좋다. 참 팔자야 좋은 고양이야. 어쩜 이렇게 잘 자는지 모르겠어. 사실 눈나는 예쁜 이동장 안에 편안하게 누워있고 루루는 바닥에 놔두긴 했는데 루루는 뭔가 편안한가 봐요. 바닥에 있어도 귀가 찌그러졌는데도 자고 있어. 아 티티 어 이제 혹시 심하려? 티티 이리 나와 엄마랑. 어 쉬 쉬. 야 각기를 잠깐 세워봐. 쉬 하나 보게. 잠깐만. 고양이 쉬? 엄마가 각기를 세워가지고 쉬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여기 있다. 어 쉼터 졸음 쉼터 졸음 쉼터. 티티 쉬? 어어어 엄마 티티 쉬?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티티 쉬 졸음 쉼터 졸음 쉼터. 티티 쉬 쉬. 어 어 멈췄어 멈췄어. 으쌰. 어 티티 쉬. 바로 안 뛰쳐나가는 거 보니까 할 사고 너무 주목받아서 쉬어야 됐던 건가?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주목받으면은 끈가가 안 나올 수 절대 안 나는. 괜찮아 쉬어도 돼. 엄마가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어 심 어 천재 아니냐? 심하려울 때 엄마한테 야옹야옹하면서. 심하렵다고 말하는 고양이? 오 세상에 우리 티티 차 안에서 쉬도 할 수 있어요. 천재 고양이에요. 엄마가 다 알아들었어. 우리 티티가 심하렵다고 얘기한 거. 왜냐면 지금 티티 쉬할 시간이거든. 차가 안 막혔으면은 벌써 도착해서 쉬를 했어야 되는데. 어 착해라. 어 착해라. 티티 쉬하는 시간 2시 25분. 자, 다 같이 박수! 오! 칭찬! 우리 티티가 차 안에서 쉬를 했어요.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차 안에서 쉬도 할 수 있는 고양이구나. 화장실 놀 수 있는 멋진 차만 타고 다닐게, 엄마가. 아, 멋있다. 이대로 부산까지 차 타고 갈 수도 있겠는데? 야옹야옹, 야옹야옹 울었잖아. 딱 그게 쉬 마렵다고 말한 거야, 나한테. 쉬가 마렵다. 그리고 본인 뒷자리에 누워서 가고 싶은가 봐. 잠깐 그 가방 좀. 어떡해. 우리 차를 빌렸는데 모래가. 티티 이동장 안에 있기 싫대. 쟤 저기 앉아버렸어. 저기 이거 모래 좀 떨어줄게. 그 모래 발자국이 차에 좀 생겼는데.
고양이인데 이해해 주시겠지? 야 나중에 진공청소기로 안에 한번 해줘야겠다. 회장님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가지 가자. 야, 회장님 부르니까 고개를 딱 돌리는데 진짜 눈 깜빡했어. 응. 나는 얘가 천재인가 봐. 차를 갓길에 세우래잖아 자기 쉬한다고. 사람 옆에 앉아있는 게 좋은가 봐. 그지? 티티가 제 시간에 꼭 쉬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 원래 티티가 2시 15분부터 2시 반 사이가 쉬하는 시간이에요. 딱 제가 아까 야옹하는데 딱 갓길이 온 거야. 아 이곳은 쉬마렵다는 야옹이다. 오늘 사실 외부에 나가가지고 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좀 고민이었는데 갓길을 세워주기만 하면 쉬도 잘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검역에 시간이 최대한 적게 걸리게 하는 게 목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늘어졌을 때 이제 안정적인 것에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을 찾아가지고 TT 화장실 세팅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시간을 피해서 이동하는 게 베스트긴 해. 누웠어요 옆으로. 옆으로 누웠어 정혜야. 어떻게 됐어? TT가 발로 밀었어. 나오래. 다리 펴는데 좀 걸리 자꾸른다고 밀더라. 3년에서 트렁크로 밀잖아 이제. TT가 서럽다, 서러워. TT가 밀어서 앉을 데가 없어. 다리를 쭉 펴는데 무릎도? 무릎도 쉬할래? 걷기는 없는데 좀 그럼 속도를 천천히 가면 어떨까? 네 해볼게요. 아 근데 뒤에 차가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좀 할 것 같아 근데 흔들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일단 루루가 티티 눈나의 쉬를 한번 냄새를 맡고 그게 아니야 누나 누나 저 좀 봐주세요 누나 옆에 좀 눕게 해주세요. 누나가 근데 거기 누나만 눕게 해도 좀 좁아 고양아. 왜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누나 그루밍을 해? 뭔데? 끝났어. 들어와 안 돼 고양이. 누나 쉬한 거 위에 내놓어. 안 돼. 다리. 화나.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지? 이제 2시간 됐어. 딱 지금 2시간이 지금은 한계라는 뜻이네. 티티는. 됐어. 티티 두 시간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못하겠어요. 10분만 참으면 돼. 자 이렇게 10분씩 늘려가면 돼. 10분 늘리고 또 늘리고 해서 한 4시간까지 야옹야옹 안 하고 다닐 수 있게 하자. 4시간만 참으면 돼. 중간에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 화나지? 아 근데 비행기를 아무리 못해도 2시간은 사야 되는데 불쌍해라 우렁이 아 잠깐만 우렁 아이고 이제 네가? 왜 그러나 했다니? 누나가 앉아있던 자리 지가 앉으려고 뭐래? 너도 그거 하고 싶었어? 티티 괜찮아 쉬자 했잖아. 똥말인 거야 혹시? 아니야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래. 짐 풀고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안에 밖에서 좀 우랑아 네가 그렇게 누워버리면 옆에 형아가 앉을 자리가 없어?
됐대. 네가 뭐라든 나는 여기 눕겠대. 가물가물 잔대. 아유, 무슨 냄새를 그렇게 맡아. 먹을 것도 없는데. 아가, 엄마 유모차 꺼내야지. 티티 넣으면 끊어라. 조금 전까지 싫다고 막 찡찡거리더니 빨리 내리래 이제. 들어가, 엄마 불러올게. 티티. 맞아, 하악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 나 진짜 웃기는 모양. 당근 배통. 어디 보자. 어, 예쁘라. 아름다운 고양이에요. 어, 세상에.